AI가 앨범 커버를 대신 만들어준다면 와 얼마나 편할까요?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AI 아트 제네레이터 미드저니 소개드립니다. 미드저니는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정말 좋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고, 특히 음악 업계에서는 이 앨범 커버를 만들다 지친 우리 프로듀서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신 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따로 다운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디스코드 다들 아시죠? 메신저 프로그램인 이 디스코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일단 미드저니 웹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조인 더 베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디스코드로 접속하라는 윈도우가 뜹니다. 디스코드 아이디가 따로 없어도 사용자 명만 입력하시면 접속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무튼 접속하신 후에 왼쪽에 뉴비스라고 되어 있는 아무 방이나 입장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AI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슬래시 imagine이라는 명령 코드를 입력한 후에 그 뒤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KDA라는 그룹에 빠져서요. KDA, 디지털, 글리치, RGB 뭐 요런 태그를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AI가 시안을 4개씩이나 그려줍니다. 심지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안입니다. 여기서 이 밑에 버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1, U2, V1, V2 이렇게 있는데 숫자는 1, 2, 3, 4 시안의 번호를 의미하고요. U는 업그레이드, V는 베리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U를 누르면 이미지가 더 하이 퀄리티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V를 누르면 이 시안의 다른 베리에이션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최종으로 그린 그림 몇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미드저니를 이용하면 요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를 지금 거의 뭐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10분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AI가 그린 거냐 내가 그린 거냐, 그러니까 누가 저작권을 가져가냐, 혹은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그리고 또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앨범 커버에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새벽의 자리아라는 만화의 커버인데요. 크리스 카시타노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거 AI를 가지고 그린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가 저작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림은 AI가 그렸어도 전체 줄거리나 대사, 레이아웃은 작가가 창작한 게 맞으니까 저작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서 AI로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 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나는 키워드만 입력했을 뿐이고 버튼 몇 가지만 눌렀을 뿐인데 AI가 그림을 알아서 그려주는 거면 키워드를 입력한 인간이 저작권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님 그림을 그려준 AI가 저작권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AI를 발명한 회사가 저작권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뭐 대충 요런 내용입니다. 자,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Terms of Services 조항을 읽어보시면 일단 미드저니의 유료 플랜을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가 키워드를 입력해서 만든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집니다. You own all assets you create.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된다는 얘기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얘기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블로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드저니의 유료 플랜을 구입하셨다면 앨범 커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에 언급 부탁드립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다음엔 AI 음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던져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